아, 뒤에서 정말 굉장히 한참 무섭습니다. 아, 우리 저 야, 정말 아,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도 이제 이런 곁 같은 게 사실은 좀 있는데 저희의 우리 각설이 품박의 귀감입니다. 귀감. 그래서 진짜 공연 정말 정말 잘하시죠? 공연. 야, 저 뒤에서 진짜 아짜 아, 사실은 처음 이렇게 공연을 함께 해봤는데 뒤에서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아까 얘기하시는데 진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굉장히 웃겼는데 역시 아 각설이가 노래하고 여러 가지도 다 좋지만은 풍자와 해악이 있는 각설이 품박 공연이 우리 이재주 품박님이 정말 최고 선두주자고 너무너무 잘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 기감이 됐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죄송스럽지만은 이재주 품박님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여기 오셔서 응원하러 오셨고 또 여러분들 보이니까 이렇게 좋으셔서 막 장구도 치고 노래도 많이 아주 하마니까 공연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건강하시라고 건강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주 품박님께서 굉장히 공연을 잘해가지고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원맨쇼 한번 해볼까요? 예. 원맨쇼. 뭘 잘해요? 너도 이뻐요 얼굴이. 몸매도 어쩜 저렇게 천상의 몸매를 가졌을까? 여자들이 너무 마르면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꼴보기 싫더라고. 여자는 자고로 좀 퉁퉁하고 이렇게 좀 넉넉해 보여야 보는 사람도 좋은 거지. 너무 말라 보이면 굉장히 신경질적이야. 예? 예? 그럼요. 우리 누님들처럼 얼마나 좋아. 저렇게 조금 이렇게 좀 풍집이 있어야지 좋지. 너무 마르면은 뭐 만질 것도 없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좀 혹시 이렇게 몸짓이 있어야 좋은 거지. 야, 아까부터 참 뒤에서 제가 보고 있으니까 참 잘 웃으세요. 아, 우리 누님이 잘 웃으시면 늘 웃는 일만 막 생기는 것 같아. 아우, 이렇게 웃으니까 늘 웃는 일만 생기시죠? 혹시 죄송한 얘기인데 혼자 오셨어요? 혼자? 오실 때 그냥 다른 분들이랑 같이 안 오시고? 울산으로?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분이랑 오셨는지 아니면 혼자 오셨어요? 야, 아니 혼자 여행을 그렇게 자주 다니시는가 봐요. 왜 그런 주책맞은 짓을 하시고 그러세요? 아니 다른 분들하고 같이 다니 외롭지 않으세요? 예, 예. 아 그러셨구나. 야, 그런데도 혼자 다니는데도 저렇게 웃음도 많으시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 아, 예. 이런 분들이 가슴속에 내공이 굉장히 쌓인 분이셔요. 혹시 죄송하지만 여기에 사신 분은 아니시죠? 어디에 사세요? 안산에 사세요? 안산에? 저 인천에 사는데. 그러셨구나. 그냥 혼자 사시는데 스타일을 딱 보니까 굉장히 뭐 이렇게 머리 저 모자서부터 선글라스까지 해가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보니까 굉장히 엘레강스하시고 집구석이 좀 먹고 살만한 것 같아. 저는 저런 분들이 내 스타일이거든요. 쌀 팔 돈이 없어요? 그냥 제가 얘기하면 얘기하는 대로 그냥 대충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웃으면서 살아가셔야지. 알겠습니다. 야, 여기는 왜 이렇게 우리 어머니들 왜 이렇게 여기는 또 나이 들면 웃음이 많이 사라지고 없다 그러더니만 우리 어머니들이 다들 보면 팍 쳐다보는 게 그냥 시무룩해 있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시무룩해 있어요? 이왕입니다. 각설이 공연도 좀 보시고 이러면은 좀 스마일하게 웃고 있으면 좋은데 어머니. 아니 밑에 박스라도 깔고 계시죠? 어머니는 왜 이렇게 바닥에 좀 뭐 베기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면은 제 무릎 아예 안 뜬가요 여기에?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뭘 또 진짜 이러라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연들 제가 조금 있다가 제가 각설이 타령도 하고 제 나름대로 공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연들을 좀 준비해서 오기 전에 참가 한마디 또 올려드려도 괜찮죠? 어저께 너무 무리를 많이 했는가 봐. 막 모가지가 제대로 잘 안 나오지만은 지금 자막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세워라 청춘아 라는 노래 하나 올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세월도 다 비켜가시고 정말 나이 들수록 느끼는 게 하고 싶은 거를 못하고 산 게 제일 후회가 된다 그러더니만요. 하고 싶은 거를 왜 그러니까 자식들 젊었을 때는 막 결혼해가지고 남편들 뒷바라지 하더라 그리고 또 자식들 놓으면은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진짜 입히고 먹히고 내가 안 먹더라도 자식은 먹이고 입히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세월들이 다 지나고 나니까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살아서 그게 제일 후회가 된다 그러더란 말이에요. 어머니들 맞아요? 그래요. 지금 나이가 혹시 있으시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고 싶은 걸 하고 사십시오. 저 이제 나이가 40대밖에 안 됐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뇌리에 뭔가 쭉 오더라고. 야 그래 더 나이 먹기 전에 나도 어르신들이 얘기한 그 말씀을 좀 지켜야겠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 저도 자식이 있지만 이제 자식들한테 솔직히 말해서 뭘 이렇게 잘해주고 싶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제 자식들한테 조금 관심을 끄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 어머니들 우리 누님들 형님들이 대가리에다가 다 만화씩들 꼽아주는 거 다 모아갖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지금 살고 있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해. 이렇게 돈 딱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얼마 정도 모여갖고 딱 있으면 그걸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래. 그래서 지금 룸사롱 다니면서 여자 사 먹고 있거든요 제가. 아 그런 건 아니에요. 100이라 아, 하고 싶은 게 제가 그게 제일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오는 세월도 많이 빚게 가시라고. 잘은 못하지만 목소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좋진 않지만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아 청춘아 자려 경계. 내 모습만 변한 분